올해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건가 싶어 너무 심란하고 쓸쓸합니다. 제 인생엔 왜 마법 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로맨스의 정석, 달달한 커플부터 눈물 찡한 감동의 커플까지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마법 같은 순간도 찾아오는 게 아닐까요? 14인 14색 각양각색 커플들이 함께인 바로 이곳 호텔 엠노스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5, 4, 3, 2, 1 안녕하세요. 두 가지 시선. 오신의 옥신각신입니다. 연말 분위기가 아주 물씬 나는 영화를 보니까 정말 올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이 나네요. 네. 특히 한국판 러브 액츄얼리라는 이 영화를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심쿵하게 할 최애 커플을 한번 추천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전 배우 강하늘 씨와 아름다운 목소리의 그녀가 그리는 비대면 로맨스를 볼 때 가장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약간 목소리 예쁜 여자 좋아하시는군요. 그럼요. 저는 이동욱, 원진아 씨. 네, 멜로의 정석이죠. 비주얼 케미를 좀 보시는 편이시군요. 네. 올해 마지막 영화는 우리 사이좋게 가보시는 거 어때요? 너무 좋죠. 전부 짝수로 맞춰줘. 두 개나 네 개씩. 제조번호나 유효기간도 다 짝수여야 돼. 참 별난 분이시네요. 뮤지컬 배우를 꿈꾸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혀 생활 전선에 뛰어든 직원 백이영. 이름도 짝수네요. 백이영. 그거 엄청 유명한 뮤지컬 아니야? 오디션 보는 거야? 아니에요. 그녀는 모든 걸 다 갖췄지만 짝수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호텔 대표를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 저런 강박증도 있네요. 그러게요. 호텔 엠노스 대표이사 김영진입니다. 저 비주얼의 호텔 대표라니 세상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짝수 강박증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얼굴만 봐도 여심을 사로잡을 만하네요. 날아갈 거야. 객실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표님이 들어왔네요. 뛰어가 멀리 날아가 높이 숨겨왔던 진짜 내 모습. 미안해요. 다 끝난 줄 알고. 아닙니다. 백이영 씨? 이름 좋네요.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백이영. 쉬십시오. 이름도 모두 짝수라 특히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우연으로 반복되는 만남. 이게 또 로맨스의 정석인 거 다들 아시죠? 이 둘의 러브라인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기대됩니다. 꿀 떨어지네요. 바라보는 눈이. 한편 공무원 시험에 5년째 낙방하고 여자친구마저 떠나버려 슬픔에 빠진 취준생 재용. 어머. 새해가 오는 게 두려울 것 같아요. 또 럭셔리하게 살다 가자. 나도 호텔 가서 호캉스 하다가 투신하는 거야.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그가 마지막 머물기로 결정한 곳이 바로 호텔 엠노스입니다. 높은 층으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최대한 높은 층으로. 세상을 등질 마음으로 객실에 입장하긴 했으나 난생 처음 이런 뷰를 마주하니 마음이 들뜹니다. 맞아요. 저기 좋은 호텔 가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제가 다시 성공해서 여기 오리라. 그렇죠. 또 와야지. 안녕하세요. 모닝콜입니다. 몇 시에 깨워드릴까요? 목소리가 조금 남다른데요? 혹시 누군지 눈치채신 분들 계실까요? 9시 반이요. 네. 내일 아침 9시 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녀시대의 영원한 비주얼 센터이자 공조, 엑시트, 기적 등 다양한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유나 씨의 목소리입니다. 유나 씨는 이번 작품에서 발음과 목소리 톤을 통한 감정 전달에 특히 신경 썼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모닝콜 해주셨는데 안 일어나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방문해서 깨워드릴 겁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통화로만 대화를 나눈다는 컨셉. 이거 굉장히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제 최애 커플인 이유입니다. 난 이 호텔에서 내 생을 마감할 거다.
재웅은 투신 자살 계획을 며칠 앞두고 유서까지 씁니다. 그렇게 첫날 밤은 눈물과 함께 잠들게 되는데요. 어느덧 아침이 밝아오고 모닝콜! 좋은 아침입니다. 네, 여보세요. 일어나셨으니까 머리 잘 돌아가시게 퀴즈 하나 내볼까요? 아재들이 다니는 대학교는? 내일 아침까지 정답 알려주세요, 손님. 저렇게 상냥한 목소리로 퀴즈를 내니까 무시할 수 없죠. 이 모닝콜 서비스 덕분에 내일을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객실을 청소하던 이영에게 이 유서가 발견됐어요. 우리 호텔에 자살을 하러 들어왔다는 건가요? 곧바로 상부에 보고해서 호텔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우리 호텔을 찾아주신 손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든 막아보죠. 사실 일할 때 모습이 이성에게 어필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 배경 씨, 정말 잘했습니다. 이영이 반한 것 같죠? 소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됐다! 됐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약속 없어요? 자, 앞선 사건들로 부쩍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서로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네요. 언젠가 무대로 돌아가겠네요. 연말에 오디션이 있기는 한데 자신이 없어요. 잘 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핑크빛 긴장감이 감도는 찬. 태진 씨의 픽, 뭐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 이 커플도 연애 세포들이 꿈틀거리는 기분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대표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말단 직원과 대표의 로맨스가 순조롭게 흘러가긴 힘든가 봅니다. 우리 팀에 꽃뱀이 있다네. 근데 그게 다들 이영 씨라고 해. 달콤하지만 짠내 나는 사내 로맨스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편 재홍의 자살을 막기 위해 호텔에선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크리스마스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당첨되셨거든요. 펼치는 세상에서 가장 가짜 이벤트 당첨부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자존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까지 기획했네요. 박세지! 손님 아니셨으면 제 동생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생명의 은인이세요. 연세대. 틀렸습니다. 아재들이 다니는 대학교는 꼰대입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가 빛난 건 모닝콜 서비스 직원과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이 수학이 넘어 그녀와 이야기할 때 이 행복한 표정. 아, 살고 싶다라는 어떤 의지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내일 또 퀴즈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꼰대 저렇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 손님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작전이 먹힌 거 아닐까? 결정적인 게 수영장에서 목숨을 구해준 것 같네요. 다들 수고가 많아요. 과연 죽음을 결심한 남자와 모닝콜 그녀와의 비대면 멜로는 해피엔딩일 수 있을까요? 이 두 커플을 보고 있자니 괜시리 제 마음이 막 이렇게 멀캉멀캉해지고 네. 막 멀랑멀랑해지고 막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이외 좀 다른 커플들도 어떻게 되나 궁금해지는데 특별한 우정을 그리는 이들도 있다고요? 아, 얼마 만이야 여기? 대학 때부터 무려 15년간 친구로 지내온 두 사람, 소진과 승효. 사실 소진의 마음은 우정이 아니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몰래 그를 짝사랑해왔던 그녀입니다. 여기 좀 앉아봐. 나 결혼해.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지 갑자기 결혼이라뇨. 축가도 불러달래. 축가? 야. 소진의 마음을 전혀 눈치 못 챘었나 봐요. 아, 이렇게 남자들 여자의 마음을 몰라. 근데 15년간 친구였는데 결혼하는 걸 얘기 안 한 건 좀 의도적인 거 아닌가? 나쁜 놈이죠. 네. 나쁜 놈. 아저씨 죄송한데 라디오 좀 꺼주시겠어요?
또 이강 섭외 전화지? 승유의 직업은 라디오 PD. 그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DJ는 오랜 무명 끝에 차트 역주행으로 전성기를 맞이한 가수 이강입니다. 남은 연말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추억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가 빛을 보게 된 건 옆에서 우여곡절을 함께 겪으며 조력한 매니저 상훈이 함께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뜨자마자 계약 만료를 앞두게 됐단 거였습니다. 형, 빨리 재계약이나 해. 요즘에 강의 데려가려는 기획사들 많아. 더 큰 물에 나갈 수 있는 애를 내가 가둬놓는 건 아닌가. 강의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형 집 팔고 대리운전해서 애 키운 거 아니야?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키운 이강이지만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아 함께하자고 강력히 말하지도 못할 만큼 상우는 그를 향한 애정이 크죠. 이제 하다하다 15년 짝사랑의 프로포즈까지 도와주게 생겼네요. 아, 이걸 그 누가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건 모두 넣은 이벤트를 계획합니다. 뭐야? 자, 하지만 프로포즈에서 가장 관건은 누가 하느냐입니다. 김영광 씨의 프로포즈라면 더한 것도 예스! 바로 예스죠. 고마워, 오빠. 결국 일말의 기대마저 사라지고 말았네요. 이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동안만 솔직해질게. 나도 좋아했었어. 아슬아슬 소진과 승유의 사랑과 우정 사이. 그 끝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형. 자, 이강과 상훈 둘에게도 씁쓸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거 미스트에서 온 계약서인가 보네. 하나만 묻자. 나 매니지먼트랑 몇 대 몇이 좋을까? 절대 양보하지 마. 5%만 준다 그래. 이강이 소속사를 옮기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친 거죠. 그러나 상훈은 이런 이강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강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그에 대한 정보를 타 소속사 대표에게 말해줍니다. 와, 강희는요 예능을 많이 싫어해요. 강희는요 곡을 쓸 때 많이 예민해요. 패러디죠? 네, 이런 코믹 요소를 지닌 유일한 콤비가 이들이에요. 네, 너무 정말 좋다고 하는 젊은 정말 찐사랑이네요. 우리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스타의 버금가는 두 남자의 끈끈한 우정 스토리 과연 어떻게 끝이 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새해는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다양한 커플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담아낸 특별한 이야기. 이들의 낭만적인 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화 해피뉴이어 놓치지 마세요.